대구 경북 브리핑입니다. 영주 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했습니다. 영주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5시쯤 영주시 선비로를 걷던 7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석진 경사와 서원탁 경위는 A씨의 상태를 살핀 후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10여 분간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구조된 A씨는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에서는 화재로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상반기 대구에서 화재 686건이 발생해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9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가 모두 줄었습니다. 올해 화재는 20% 이상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림화재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건에서 올해는 7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봉화군이 이달 말까지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부족의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맞춤형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모집 대상은 봉화군에 거주하고 빈혈과 저체중 등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임산부 또는 영유아 50명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소득 확인 서류를 지참해 봉화군 보건소 영양교육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예상인데요. 고령화 정도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했고 뉴욕타임스는 2050년 한국은 생산 가능 인구 4명당 노인 수가 3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노동인구 4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되는 나라가 되는 셈인데요. 1위인 홍콩이 중국 자치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이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의 배경엔 고령인구 급증과 더불어 역시나 저출산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새로운 인구 대책을 담은 재정비전 2050을 구상했고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세대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원의 양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과 함께 일자리 문제나 주거 비용의 증가, 사교육비까지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탈로리를 인형으로 재현한 전시회가 하회 세계 탈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다음 달 25일까지 탈인형, 신명의 세계로 이끌다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는데요. 탈인형은 하회 별신고 탈로리 이수자이자 탈 제작자인 김동표 관장이 고증을 거쳐 수십 년에 걸쳐 손수 만든 것으로 하회 별신고 탈로리를 비롯해 양주 별산대놀이, 송파 산대놀이, 국가무형문화재 12종을 재현했습니다. 전시는 각 탈춤의 중요 마당에 등장하는 인물과 춤사위, 의상, 대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6개의 큰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안동시가 낙동강변둔치 야외 물놀이장의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오전 오후 2부제로 운영합니다. 당초 정원은 600명이었지만 관광객 증가로 지역 주민이 물놀이장을 이용하지 못해 수용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영 시간도 기존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연장했습니다. 운영 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브리핑이었습니다.